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WI, 어반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또 채널 나옵니다. 이쪽으로 WI 혹은 어반리튬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요일 날 VIP 체험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보셔서 한주 저희가 함께 주식 투자해보면 좀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한 번씩 오셔가지고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어반리튬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반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뭐긴말안 했죠. 중요한 가격대,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 얼마? 만원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원을 찍진 않더라고요. 장중에 제가 보니까 저가가 10,100원이었어요. 10,100원이었기 때문에 뭐 만원의 뭐 물량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제가 이 만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아침에 보니까 만원에 그냥 누가 매물을 그냥 쌓아두더라고요. 그냥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뭐제 영상을 보고 만원에 매수를 걸어주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오늘로서도 확인을 할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아, 만원이라는 가격이 진짜 중요하긴 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눈으로 좀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나중에 다른 종목이더라도 이 뭔가 만원 언저리에서 뭔가 급락이 나와서 만원에 온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서는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봤던 10,350원, 그죠? 10,350원과 뭐야? 10,350원과 12,500원 맞죠? 예, 요 구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는 그냥 장중에 이 뭐야 어반리튬 보면서 아 여기 구간을 확실히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중요성을 꼭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진짜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아이 어반리튬 WI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당연히 위에 매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아좀 뭔가 아 이게 희망찬 아 이게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진심으로. 예, 그래서 이 구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면서 말씀드렸던 구간들에서 반등 주고 지금 시간에 4%까지 올라가면은 얼마예요? 4%까지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지금 어반리튬. 예? 12,400원이에요. 좀만 더 올라가면은 12,500원 시작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의 최하단부터 시작을. 이 구간의 박스권 하단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5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무조건 좋은 거다. 예. 이 구간 위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공포감에 휩싸였던 물량 받아내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반리튬이 오늘 만원 언저리, 만원 초반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만원이 가지는 그런 강력한 지지와 저항은 강력하구나라는 걸 먼저 오늘 하나 깨달으셨으면 되고, 추가적으로, 아, 허브경제TV가 진짜 헛소리는 안 하는구나. 저 자식이 헛소리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만 또 이해해 주시면 저는 뭐 만족을 합니다. 물론, 13,000원이라는 뭐 살짝 13,000원이라는 곳에 매물이 있긴 합니다. 매물이 있긴 해요.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13,000원에 가나 12,5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나 기색이다. 예, 거기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간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강한 V자 반등은 사실 뭐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여기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뭔가 어반리튬이 분할한 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뭐 1차적으로 사람들이 거래 정지가 되면요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거래 정지가 되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뭔가 악재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감자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예. 감자 맞았다, 뭐 감자탕 맞았다,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뭐 뭐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지만 뭐 관리?
이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사실 뭐 저는 뭐 상장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뭐잘 믿지는 않습니다. 예, 잘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예, 뭐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12,500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이 갭을 한번 메꿔주는 예, 이 갭을 한번 메꿔주는 뭐 기염을 한번 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뭐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저에게 거의 뭐 매일 이거 여쭤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혹은 그냥 이 저희 유튜브를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결과 꼭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해주시고 어바니티움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한 주 수고 많으셨고 카카오톡 채널 꼭 인사주세요. 감사합니다.